타이틀스 신너를 잡으려고 3명 선수를 내보냈습니다만 전부 다 실패예요. 예, 뭐 정우도 한 명 나왔었고 테라는 둘이 나왔는데 신너를 선수에게 모두 예. 다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최후의 1인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위너스 리그거든요. 자, 이 마무리 신너 선수의 가장 중요한 게 이 마무리. 네, 이 정도 할 수 있을지. 네, 이런 신너이라면 진짜 스나이핑도 아니고 하이텐스도 가장 좋은 기세 좋은 선수다. 네, 알죠? 막이 올라가면 누굽니까? 에이스는 누굽니까? 네. 전승 달리고 있는 누구냐? 아! 신동원이네요! 예, 신동원 2라운드 10전 전승에 신동원 선수, 이 선수라면 준 올킬을 해낼 수 있는 선수다라고 확실히 믿을 수 있거든요. 네. 믿을 수 있는 이런 카드를 내보내면서 신동원 선수에게 맞불을 놨습니다. 자, 우리 컨디션적으로 이 신동원 선수 움직임이 상당히 살아있거든요. 네. 자, 이 신동원 선수 과연 신동원 선수를 막을 수 있을지, 이 위너스 리그 처음 등장한 신동원 선수, 아, 처음부터 위기네요. 아, 신동원 선수 얼마나 이 무대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아니 최근 80% 테란전 80% 정우전 90% 네. 프로토스전 80% 이렇게 기세가 좋은데 얼마나 경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위너스 리그 지금 나가서 만약에 영웅킬 한다면 올킬까지 아니면 3킬까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하루에 3승할 수 있는 신동원 선수예요. 예, 최근 이 프로리그 내에서 이 정우전 기세는 이재동 선수에 능가하고 있어요. 네. 10경기 9승에 190%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폭스팀의 이영한 선수와 더불어서 신동원 선수가 2라운드의 기세가 정말 좋았거든요. 바로 이런 선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선 카드들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같은 기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네. 보여주고 있는 이 신동원 선수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저그라인 에이스뿐만 아니라 팀내에서 지금 에이스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신동원 선수가 우리 마지막 경기 여기서 이 신동원 선수 하이텐 투수의 승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필요한 건 3승이에요. 네, 14승 6패 중에 저 6패 중에 5패가 저그전이었었는데 저 저그전도 완벽히 극복을 했죠. 예. 최근 90%입니다. 9승 1패. 네, 저우가 지금 앞에 놓여있는, 신동원 선수가 앞에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동원 선수가 신동원 선수 잡고 마무리 경기 할 수 있는 네. 신동원 선수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개인 리그 프로리그 할 거 없이 저우전에서 연승 이어나가고 있는 신동원 선수입니다. 자, 프로리그 내에서는 이재동 선수의 잡은 기록도 있고요. 네. 자, 오늘 경기는 신동원 선수와의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상에서는 신동원 선수가 한 번만 나갔고 신동원 선수를 로드런너에서 한번 잡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동원 선수보다 신동원 선수가 지금은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신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신동원 선수는 앞으로 해내야 될 게 더 많지만 신동원 선수는 오늘 자신이 해내야 될 걸 거의 다 해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이런 그 장점도 예, 이 신동원 선수에게는 압박감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문제는 신동원 선수가 기세가 너무 좋아요. 네. 내 경기가 승승승승입니다. 프로리그 11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전 전승이에요. 네, 네. 아, 진짜 하이트 엔트스에서 기세가 좋은 게 아니라 현재 지금 프로게이머 중에서 가장 기세가 좋은 프로리그에서 예. 가장 멋진 활약을 하고 신동원 선수 아니겠습니까? 저 화살표 밑에다가 그 로켓 예. 엔진 같은 거 하나 달아줘도 될 만큼의 그만큼 완전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늘은 날고 있거든요. 그 기세는 오늘까지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자, 이런 에이스라면 충분히 3킬까지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12월 들어서 단 한 경기도 프로리그 안에서 패배하지 않았던 선수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네, 이런 선수를 꺾어낼 수 있어야 신동원 선수가 정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신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실제로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능력에 비해서 약간 주목을 못 받았던 이런 불운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위너스 리그에서 만약에 올킬을 해낸다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주목받으면서 신동원 선수의 저그전, 신동원 선수의 프로토스전, 신동원 선수의 테란전이 진짜 명품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동원 선수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 팀 내 에이스라는 칭호를 좀 받았습니다만 예, 다른 팀들에 비해서 확실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못했어요. 아, 근데 요즘, 이번 시즌에 보여줘야 돼요. 네, 요즘 경기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예전에 신동원 선수가 에이스 때 보여줬던 그 경기보다 훨씬 예. 더 노련한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깔끔해요. 새 신동원 인 것 같아요. 새 신동원, 막 뉴동원 예. 뭐 이런 선수가 된 것처럼 뉴타입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네, 지금 이 팀 내에서 이 신동원 선수 이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오늘 경기 3승에다 또 오늘 올킬까지 기록하면은 다음 경기에서는 신동원 화살표가 하늘로 뻗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4경기 이기게 되면은 진짜 가장 좋은 컨디션 마크를 갖게 되면서 예. 팀에서 좀 새로운 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승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신동원 선수가 이렇게 잘해주게 되면은 오늘 출전하지 않았던 다른 에이스 선수들의 기량까지도 그리고 분위기까지도 아주 뜨거워질 것 같거든요. 네. 자, 이 신동원 선수 지금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해내야 됩니다. 위너스 리그에서는 이 최후의 1인 신동원 선수가 뒤집어 엎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런 연승 쭉쭉 이어나가 신동원 선수 기록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렇죠. 예, 좋은 상황 맞이했고, 신동원 선수는 진짜 하루 만에 남들은 3경기 4경기를 해야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데 네.
위너스를 위해서 단 하루 만에 올킬을 바로 그냥 세페이로 올릴 수 있어요. 네, 이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신동현 선수를 맞아서 이 신동현 선수가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예, 같은 팀 한도현 선수의 2세트 경기 신동현 선수에게 무너졌거든요. 저그의 자존심 그리고 팀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신동현 선수로 대장카드 출격을 했습니다. 네. 신동현 선수 신동현 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있을 뭐 전태현 선수와 더불어서 이영환 선수가 폭스 에이스들과 대결을 펼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에이스를 모두 다 맞상대를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에 신동현 선수라면은 분명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신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12월 내내 지질 않았고요. 그리고 팀도 그 와중에 7연승을 달리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었거든요. 분명히 팀 내에서 믿고 의지하고 내보낸 선수이니만큼 믿고 의지하고 내보낸 이 판단이 정말 좋은 판단이었구나라고 네. 아주 그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을 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네. 태양의 제국과 포트리스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전태양 선수가 최근에 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 경기 자 신동원과 신동원 경기 판치 준비로 완벽하게 끝냈군요. 과연 신동원이 여기서 3킬을 갈 수 있을지 다섯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세트 경기 피해능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7시 하이텐투스의 신동원 선수의 진영입니다. 7시 신동원 선수고요. 이에 맞선 1시는 톡스의 신동현 선수입니다. 네. 손은 신동현 선수가 먼저 풀렸는데 신동원 선수가 더 먼저 들어와 있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동현 선수는 한 경기 한 경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 다른 것 같고 이번 경기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칠 수 있는 올킬을 할 수 있는 최초로 이번 시즌에서 올킬을 할 수 예. 있는 가능성을 신동현 선수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신중히 경기를 경기에 임하는 신동현 선수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동현 선수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 이후에 이 게임창에 들어왔습니다. 자, 3대는 신동현 선수. 이 위너스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무리입니다. 이 선수들 인터뷰 내에서도 무엇보다도 위너스 리그는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재동 선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마무리할 만한 선수는 뭐 분명히 폭스에서 신노열 선수 이외에도 뭐 태양의 제국의 전태양 그리고 이영한 선수까지 모두 다 지금 있는 상황이죠. 분명히 신노열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아웃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해줬고 그 다음 맵은 태양의 제국이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가 나오고 그 이후에 뭐 이영한 선수가 나오든 뭐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잡힐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좋은 상황은 신노열 선수가 이 기세를 몰아서 올킬을 기록하는 거죠. 네. 자, 이번 경기가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요. 자, 이제 신동원 선수 네. 이제 주축 멤버 팀 내 에이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뭐 에이스 결정전 추격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신동원 선수예요. 네, 뭐 완벽한 기량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네. 시비 안마다 결점. 네. 메르츠 신동원 선수 스포닝 풀 추가 해처리 네. 12풀 가스 그리고 앞마당 갈 신동현 선수고 신동원 선수는 바로 과감하게 앞마당 멀티를 예. 했습니다. 예. 최대한 지금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신동현 선수고 신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이제 자신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짱이 신동원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신동원 선수는 여기서 끝이거든요. 만약 경기를 끝내게 되면 뒤가 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인용 웹에서 부유하게 나가서 멀티를 펼치는 이 신동원 선수의 과감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세를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신동원 선수 스포인크가 가스 이후에 지금 해처리 네. 신동원 선수는 배짱이는 플레이 그냥 해처리 먼저 올렸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신동원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빌드를 선택을 한 거죠. 네. 예, 확실히 드론을 몇 개라도 더 가지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다가 해처리도 일찍 피는 이런 빌드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이제 오버로드를 찔러놓으면서 앞마당이 있네 그리고 나보다 앞마당이 조금 더 빠르네 라는 그런 인식이 들면은 역시 신노열 선수도 저글링을 위협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올 드론 찍어서 운영 가야 됩니다. 네. 자, 위에서 저글링 내려보내고 있는 신노열 선수고요. 자, 이쪽은 라바에서 경력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저글링 생산한 이후에 드론 찍어주고 있는 신노열 선수고요. 내기 이후에 드론 신동원 선수도 맵이 인용 맵이라 오버로드로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걸린 숫자만 맞춰주고 나서 뭐 신동원 선수 이후 차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리기로 예. 했습니다. 신동원 선수 6개까지 찍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동원 선수는 뭐 싸워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네. 예.
정글링 숫자에서 내가 더 앞선다 싶으니까 두 개 바깥쪽으로 내보내면서 조금 더 이제 상대방의 빈집을 털기 위한 이런 노력을 신동원 선수가 했는데 자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신동원 선수가 정글링 맞춰 뽑아야죠. 신동원 선수 예. 이후에는요. 네. 자 계속 지금 정글링 정글링 계속 나와요. 자 내기 바로 네 하나 잡아주고 빠지네요. 숫자 끝났고요. 네. 틈이 있어야 되는데 정글링 안 눌렀나요? 네. 이후에. 이후에 저글링이 그러니까 센터 쪽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죠. 들어. 하나. 흔들리는데요. 네, 이게 또 저글링도 뽑아야 되고 성크를 지어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저글링 두기 때문에 성크를 못 지었어요. 네. 성크를 못 지었습니다. 지금 성크이 돼야 되는데 성크를 못 지었어요. 두 개나 잡혔어요. 성크를 못 지었어요. 저 위로 올라오는데 이거 뭐 지명을 틀어주자. 진짜 날카롭네요. 보면서 하는데 정말 날카롭네요. 야 이 와, 저 날카로운 이 한 방. 아, 예. 정원이 더 많아요. 정원이 더 많고 안마당 날아가면 경기 끝입니다. 야, 예. 칼을 잘 갈고 나왔어요. 예, 12도로는 안마당을 했을 때는 바로 이 타이밍에 공식적으로 저글링 공격이 들어오는데 저글링 두기가 그냥 기습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성크를 못 짓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들어오는데요. 자, 성크를 못 짓게 만들었으니까 저글링에 밀립니다. 이제 못 만나요. 제제! 이 한 번의 타이밍, 신동원 선수가 준비한 그 타이밍을 막지 못하는 신동열이. 네, 신동원 선수가 그 순간적으로 빛났었던 정글링 6기 대 4기 싸움에서 2기가 빠져나가서 상대방이 앞마당 쪽에다가 성큰 짓고 드론 뽑으려는 이런 의도를 완벽하게 무산시키는 네. 진짜 한 단계 더 높은 기량을 지금 신동원 선수가 선보여줬습니다. 야, 이 다른 선수들이 신동원 선수를 넘지 못했는데 신동원은 4분 만에 넘었어요. 네, 그냥 손방을 딱 꺾어가지고 한 번에 경기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처럼 예. 네, 신동원 선수가 상대방 그 빌드를 완벽히 깨찬 이후에 정글링 어차피 내가 더 많기 때문에 바로는 좀 늦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정글링 두 개가 들어가서 틀을 만들어냈는데 신동현 선수 그걸 놓쳤네요. 야, 이 고수길의 대결에서는 한 방에 끝나네요. 예, 예. 그냥 그 순간적인 빈틈이라든가 상대방의 빌드의 약점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내서 저글링 두 개가 가서 성 큰 못 찍게 드론 쫓아내고 드론 쫓아내고 이러면서 앞마당에서 저글링만 왕창 찍어가지고 그 타이밍에 밀어버리는 네.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저글링 두 개가 제대로 상대방의 그 성 큰 콜로니가 건설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면 아까처럼 막혔을 것 같거든요. 네. 야, 오버론을 통해서 이후에 정글링이 안 나온다는 사실 신동원 선수가 파악하자마자 그냥 정글링 두기 빼서 돌리는 이 신동원 선수의 판단이 정말 미친한 경기였습니다. 네, 돌아가는 두 개 정글링이 드론 두 개를 제거를 하면서 네. 예, 승리를 지금 불렀죠. 경기는 폭스가 지금 3대, 그러니까 3세트수를 3개나 따오면서 마무리 짓는 분위기였지만은 지금 신동원 선수가 이긴 이 상황에서는 예.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죠. 기세가 좋은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동원 선수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폭스도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네, 하이텐투스의 신동원 선수의 좋은 기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거의 뭐 5세트 경기에서는 체력 소모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6세트, 7세트 남았거든요. 예, 3세트까지 따낸, 그러니까 준 올킬을 해낸 선수를 상대로 그래, 여지껏 수고했어.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무심경하게 그냥 그 무심경하게 툭 던지는 듯한 이런 예. 경기 운영 아주 정말 좋았고요. 저글링이 양에서 앞서니까 옆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야, 거의 못 봤죠. 못 봤네요. 예, 저글링의 머리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버로드가 또 저글링이 빠져나간 이후에 두 번째 오버로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저글링의 그 머리 숫자를 제대로 셀 수가 없었어요. 예. 두 개 돌린 거를 알아차리지 못했고요. 일반적으로 수비 한번 하다가 역습 나가는 심이 안 맞는 빌드였는데 야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이미 저글링 두기 발업도 안 됐거든요. 발업도 네. 안 됐는데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판단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저거가 하냔 말이죠. 근데 신동원 선수는 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두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성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드론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저글링이 또 돌아오는 동안에 상대방의 저글링이 바로 또 스타트를 끊어버려가지고 지금은 뭐 신동원 선수가 아무리 노련하고 아주 능수능란하고 능글능글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아주 화끈하고 톡 쏘는 공격은 막아내기가 힘들어요. 네. 아니, 체제를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이 저글링 두기 때문에. 네. 아웃 체제를. 네. 저글링 두기도 본진으로 쏙 밀어넣으면서 신동원 선수의 저글링들의 대열을 다 흐트러뜨려버렸고 그리고 저글링이 더 합류하면서 확실한 싸움을 합니다. 네.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글링 추가적으로 오는 거 다 합쳐서 완벽하게 한 번을 싸우더라도 제대로 싸우는 신동원 선수였습니다. 예, 자 모아서 두기를 돌려주고 이후에 정원이 그냥 한 타 끝내버렸어요. 자 이 신동원 선수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6세트 경기입니다. 태양의 제국에서의 대결 신동원의 잡을 카드를 누구로 선택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